요즘은 남성분들도 피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.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이죠. 본인도 만족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편안해 보이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남성분들도 피부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. 젊은 분들은 다크서클과 같이 눈 밑이 어둡거나 아니면은 여성분과 마찬가지로 모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. 얼굴 모공이 처음 커지는 데가 콧등이죠. 그 다음에 양볼입니다.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피부색, 즉 색이 불규칙해지고 탁해지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로 젊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. 남성분들의 치료는 여성분들의 치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는데 보편적으로 남성분들의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. 특별히 이유는 이제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대개 남성분들은 화장도 적게 하고 또 피부에 이제 자극을 주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벼운 필링과 또 상처나지 않는 레이저 치료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은 가벼운 보톡스와 같은 주로 활동에 지장 없는 치료를 조합해서 몇 차례 진행하면 아주 생기 있고 산뜻한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.